초대 손님 간춘혁 씨와 이제 빈차련 씨 소개를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시에서 힙합하라고 상경한 빈차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에 있고요. 네, 강춘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힙합을 사랑하게 됐는지 처음 사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힙합 많이 좋아하시는 분 많이 오셨을 거고 저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힙합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제 충남의 아들입니다. 네. 힙합을 하자마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MP3에 있던 이제 엄청 많은 이제 래퍼들의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딱 그냥 그때 이거 힙합밖에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뼛속까지 힙합. 사실 아까 한 시간쯤 전에 만났는데 계속 뒤에서 조용히 죽여버려 찢어버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사 내용도 거의 직설적이라서 쇼미더머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가사는 완전 직설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보고 나서 이제 뭐지? 제 처음에 진짜 이랬어요. 제가 한마디 한 게 이제 막 유행 타고 했는데 막 동무들 집중 좀 하시비 이랬는데 동무들 집중 좀 하시비 동무들 집중 좀 하시비 내 이름은 강효 환경부터 온성에서 왔지 내 어머니가 아우지에서 얻은 건 결핵 땅굴 판도 착취해서 만든 것은 핵 배떼지에 살이나 빼 나 두렵지 않아 공개 쳐요 그래서 여기 나갔다 공개 오디션 그 더러운 너 나한테 다 가져와 쇼미더머니. 근데 궁금했던 게 쇼미더머니에서도 처음에 동무들 집중 좀 하지비에 이걸로 되게 화제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말로 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랩을 만들 수 있을까? 북한말로 랩을 하면 아마 완전 이상하겠죠. 네, 그냥 가령? 네, 사투리가 거의 여기서도 뭐 서울말투랑 뭐 경상도말투, 전라도말투 있다시피 저희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거든요. 제가 살던 고향은 함경북도라서 말투가 거의 혹시 그거 보셨나요? 사선나 개콘인가 그래서 항해?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런 말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떤 이 밥 먹기 싫으니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네, 요거 이게 또 랩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비속어나 비꼬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북한 한다면 그러고도 지금 막 연구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연구는 잘하는데 이게 실전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만 잡으면 뭐 재밌는 말은 많죠. 뭐 사투리 중에서도 뭐 야 어째 막 여기 말로 말하면 뭐 야 어제 뭐 말한 게 띠껍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북한 말로는 어째 말이 경사진다 뭐 이러면서 예 네. 제가 12살 때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숨어서 지내면서 라디오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한국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예 이런 한국 음악도 막 듣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살면서도 이게 항상 감정을 숨기고 다니고 항상 숨어 지내야 했던 이런 감정들이 아마도 그런 영상이나 TV나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그런 걸 부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한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전국을 누비면서 예, 제가 전국구를 했죠. 예, 뭐 다른 제가 17살 때 한국으로 왔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국에 와서 제가 4년을 있으면서 거의 한 5년이란 공백이 되게 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그 펜을 놓은 공백이.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는 형 따라다니면서 계속 노가다 판부터 계속 일하면서 계속
23살까지 일한 것 같아요. 17부터 24살까지 그냥 일만 했어요. 남한에서 계속? 예, 계속 뭐 아파트 건축공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도 많이 일하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언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배운 거예요? 제가 생각한, 네. 제가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아 그래도 내가 이왕 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하면서 계속 뭐 조각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보통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하다 보니 계속 그림은 계속 그리면서 그냥 일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었던 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9살 때 북한에서 그 특별 이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소년 궁전이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북한식 영재반. 예예예. 예, 예. 근데 보통 4살, 5살 때부터 가거든요. 근데 제가 9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데려갔었어요. 근데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살인데 늦었다고. 근데 계속 북한에서부터 계속 좋아했던 건 그림이어가지고 계속 그냥 자고 깨나면 계속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충남의 아들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고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지금 자고 당신 차례예요. 네. 이분도 충남에서 나고 자랐는데 정말 래퍼 그리고 힙합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지금 상경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생계형 가수. 예. 낮에는 일을 하고 예, 주경래 야랩이라고. 예. 네, 낮엔 일하고 밤엔 랩하고. 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결심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오디션을 봤어요. 이제 좀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데서 뭐 떨어지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뭐 학교 축제 뭐 이런 데 막 빠짐없이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림보다는 이제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한 고맘 때쯤 청소년들은 다 고민을 할 거예요. 자기가 뭐가 하고 싶나, 어떤 게 정말 하고 싶은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의 뜻 따라서 대학을 가거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고 부모님은 대학을 가길 바랬고 그래서 이제 고3 때 정신 차리고 음악도 막 그냥 다 거의 안 들었어요. 그때 그냥 입시 미술만 하고 공부만 하고 겨우겨우 대학교 들어가서 한 1년을 다녀봤는데 전공은 패션 디자인입니다. 아 역시 저도 막 수업도 막 전공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안 나가고 제 돈으로 이제 10만 원짜리 마이크랑 앰프 막 사가지고 그냥 방 자취방에 박혀서 그냥 랩만 했어요. 그때 그냥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 자취방에서 랩을 하는 상상을 해보니. 아 그때 연애를 하고 있어서. 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 끝에 이제 그러면 너 혼자 독립해서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제 2학기 끝나자마자 휴학을 원래 자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휴학을 하고 무조건 마이크랑 앰프 하나 들고 무조건 그냥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멋모르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 5평짜리 방에서 뭐 밤엔 알바하고 알바 끝나면은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고 그렇게 한 달에서 벌고 녹음 장비 겨우겨우 하나 사서 네, 그렇게 지금 계속 작업하면서 네. 그냥 마음 표현이 그냥 어차피 하트 뿅뿅 나올 거니까 예 네. 오케이 지금
Hello, my name is Bae. 잘 모르겠지 누구지. 그냥 금방 거리 와키는 180여 숙녀분들에겐 상큼한 인사봐. 지금 분위기에 나 올리는 스윗한 파이파이. 온몸 말라도 내 지갑은 두껍게 와줘서 고마워요. 이따 내리러 갈게. What's up, shorty girl? And welcome to my world. I'm living in the hip-hop, but I will give a daylight. 가는 못하겠지 나의 탤런트 drums rockin' in this house is pumping 내 눈이 마주칠 때 이곳에 댄서 내 groove 여러분들은 완주를 춥네 okay 완주를 춥네 yeah 완주를 춥네 yeah 완주를 춥네 yeah okay 좀 달콤 그래요 역시 이런 노래는 남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춘혁 씨 얘기를 좀만 더 해볼까요? 예. 이번에 쇼미더머니. 예. 아 예. 저... 예. 쇼미더머니로 좀 유명세를 많이 탔죠. 지금 TV만 보신 분들은 이 친구가 이제 공개 처형 이런 이미지 그리고 동무들 집중 좀 한번 해줄래요? 아, 어, 아 오리지널로. 아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카메라가 한 앞에 양동근 씨 계시고 하는데 제가 원래 깔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릴 줄 알고 동무들 뭐 이랬거든요. 동무들 집중 좀 하시비에 이랬거든요. 아, 예, 예. 강춘혁 군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아우 그때 쇼미너머니 볼 때 아, 랩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쇼미더머니에서 듣지 못했던 그 랩. 네. Turn up! Yeah. Yeah, turn up! Yo, 총살이 두려워 숨죽인 채 탈북한 곳이 중국인데 시체들 속 굶주린 배를 채워준 것들 판에 풀풀이 잡히면 아우지는 표준형 실은 총알이 아까워 교수형 나 생명과 맞박은 자유의 맛 하지만 세상은 요지경 부산에서 철길로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이 땅은 철책으로 두 동가 속았어 그놈의 혁명 때문에 너희 혁명이 뭐라고 생각해?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강춘혁의 오리지널 버전이었습니다. 예. 정말 직설적이고 예. 네. 그 현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98년도에 탈북해서 2001년도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2003년도에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제가 그린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개인 전시회를 했었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와서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권 대표분들이 와셔가지고 이렇게 전시 보고 이제 아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외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더 우리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을 되게 더 관심이 많고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을 왔는데 너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 자 저희는 굶주리고 배고프 굶어 죽어도 진짜 그게 세뇌받은 것도 있지만 항상 생각해요. 남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민족이고 같이 통일을 이뤄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뭐 두 분이 따로 이제 같이 잠도 잤죠, 그죠? 네, 아, 요 근래 한 2, 3일 동안 네. 형이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면서 오늘 남한 사람들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틀 동안 북한 사람들만 보다가 일단 아, 생활해 보면서 느낀 게 북에서 오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이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보다 더 즐기면서 사시고 더 멋진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드시고 사세요. 생계형 래퍼에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게 담배를 잡은 너를 저가 세상에게 물은 대체 대답은 뭘까 스님보다 마음 Go. 비록 편한 가시 달라도 우린 한 형제 38선이 막혔어도 못 갈라 우린 완전체 난 배고픔을 찾아 돌멩이 헤맸고 넌 너의 꿈을 찾아 세상을 헤맸지 우리 담배를 타고 너를 줘가 세상에게 물은 대체 대답은 뭘까 Sing for the mouth 우리 담배를 타고